소장 가치 충분한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의 최고봉. 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노른자의 홍석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레이저 블레이드 15 어드밴스 R70입니다. 레이저를 드디어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언박싱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에 324 로고가 보이고요. 뒷면에는 특유의 그린 컬러, 레이저의 그린 컬러 박스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사실 제가 열어봤습니다. 블레이드 15 제품이 있고요. 간단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저 크로마 스티커랑 324 스티커가 보이고요. 축하한다고 공동 설립자 CEO 겸 크리에브에이터 탄민 리앙 님이 사인까지 있네요. 이 노트북은 트랙패드가 좀 특이합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랙패드 보호용 융이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박싱은 이 정도 하고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블랙 알루미늄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약간의 광택도 있지만 큰 반사는 없고요. 지문이 좀 묻어나긴 합니다. 중앙에 324 로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울록불록 한 거 보니까 LED가 점등이 될 것 같아요. 이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좀 무거운 물질에 책 같은 거에 찍혀도 폭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다는 점. 뒷면은 일단 미끄럼 방지 고무 패킹이 두껍고 길게 두 개 자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높낮이는 좀 다르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팬이 보이실 거예요. 방열판 안쪽으로 두 개의 팬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도 이렇게 타공망으로 제작되어 있네요. 지금 나사가 보이는데요. 나사는 육각 나사를 사용했습니다. 일반 십자 나사는 아니네요. 무게는 2.1kg이고요. 두께는 1.78cm입니다. 두께는 준수한 두께인 것 같아요. 무게가 2.1kg. RTX를 탑재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부분일 것 같아요. 힌지는 하나로 되어 있고요. 한 손으로 쉽게 열리고 열리는 각도는 이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우선 15.6인치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1920x1080 FHD 그리고 주사율은 144Hz입니다. 베젤은 4.9mm의 초슬림 베젤을 적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sRGB 100%가 적용돼 색 재현율이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네, 상단에는 HD 캠이 있고요. 하단에 레이저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우선 키보드 옆쪽으로 사이드에 스피커가 자리에 있고요. 오른쪽 스피커 상단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네, 키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열 구조고요. ESC키와 펑션키는 일반 키와 동일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키보드를 보시면 RGB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레이저 하면 게이밍계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만큼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있는 키보드 그리고 백라이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바 아래쪽으로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터치패드 아래쪽은 물리버튼이 적용되어 있고요. 멀티터치를 당연히 지원합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융을 가지고 터치패드를 닦아주실 수도 있고 사이즈가 맞는 줄 알았는데 사이즈는 다르네요. 이 융으로 뭐 디스플레이도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i7-8750H 2.2GHz, 램은 DDR4 16GB, 그래픽카드는 RTX 2070 8GB, SSD는 NVMe 버전의 512GB를 탑재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쿨링 성능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노베이트 챔버 쿨링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추결제를 사용해서 소음과 발열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배터리는 80Ah를 사용했고요. 최대 6시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부터 전원단자 USB 3.1 포트 2개, 3.5mm 헤드셋 단자가 보이고요. 왼쪽부터 USB-C 타입 포트, USB 3.1 포트, HDMI 포트, DP 포트, 켄싱턴 락이 보입니다. 네, 썬더볼트, 미니 DP 포트, HDMI 포트를 활용해서 최대 3대의 모니터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밖에선 노트북으로 활용했지만 집에서는 RTX 2070을 3대의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럼 RTX 2070 8GB의 성능이 궁금한데요. Apex 레전드를 직접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RTX 2070으로 Apex 레전드 일반 모션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아이템 파밍 중에는 100프레임 이상을 유지했고요. 교전 중에는 80프레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당히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레이저 하면 이름부터 왠지 모를 멋짐이 풍깁니다. 소장 가치 충분한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의 최고봉. 가격도 최고봉입니다. 340만원대고요. 2019년 4월 다나와 표준 노트북 제품입니다. 네, 전 노리다의 홍석표였고요.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